제가 요방에 요방을 아마 한 얼마 전에 올렸을 거예요. 535로 거기는 계약이 또 바로 됐고요. 새로 오늘 나온 호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500에 35입니다. 지상층이고요. 지상층이 500에 35면 아주 괜찮죠. 보통 일단 크기부터 여기 에어컨에서 저 벽까지가 2m 90 되고 요 창문에서 저기까지가 2m 60 됩니다. 특히 이 호수는 창이 도로가로 나 있어서 아마 해도 잘 들 거예요. 그래서 지상층 기준으로 이게 500에 45면 많고요. 흔하고 500에 45가 주로 많이 있고 가끔 이제 500에 40 정도가 있습니다. 가끔 500에 40 정도로 그래도 500에 40 정도로 언제 오시던 이 정도는 500에 40의 관리비 따르면은 그래도 제가 한두 집 정도는 보여드렸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500에 35입니다. 500에 35로는 거의 힘듭니다. 반지하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500에 35로는 거의 진짜 드물고 그래서 이 건물에 또 나오고 또 이 가격에 해준다면 물론 항상 우선순위로 이 집을 제가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500에 또 이 영상을 보고 500에 35면은 뭐 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힘들고 500에 40 정도가 조금 좋고 이제 왜냐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오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가격이 싸게 나온 지금 건물의 원룸이기 때문에 500에 35의 관리비 따로 이렇게 보신다면 지상층을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500에 보통 40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미 계약이 됐는데 또 뭐 나중을 위해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